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2736-20 미러키 8과 4분의 1인치 무선 테이블 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8V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테이블 소고요. 날 사이즈는 8과 4분의 1인치 날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날입니다. 미리로는 210mm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날은 40날짜리 마감용 날이고요. 이 날은 24날짜리 구조용 날입니다. 프레이밍용 날이고요. 여기는 피니쉬용, 깨끗하게 잘리는 피니쉬용 날입니다. 요거는 40날, 요거는 24날. 이러한 8과 4분의 1인치를 사용하는 테이블소입니다. 요 내경, 아보의 사이즈는 8분의 5인치, 15.9mm입니다. 국내에서는 25.9mm, 그러니까 16mm짜리 날을 8과 4분의 1인치면서 내경이 8분의 5인치인 날을 아마 구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날을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조링을 파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조링을 구매하시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날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날이 8과 4분의 1인치 날이기 때문에 혹시 8과 2분의 1인치 날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8과 4분의 1인치 210mm의 직경이 나오는 날만 사용할 수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15A의 유선 테이블소만큼의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제품의 가로 길이는 양쪽에 돌출 턱이 있는데 이 돌출 턱까지 포함해서 약 575mm입니다. 앞뒤의 길이는 약 510m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305mm 정도 나옵니다. 305mm 정도 나오고요. 이 날이 90도일 때 2와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약 64mm 정도 절단이 가능하고요. 베벨각 45도일 때는 1과 4분의 3인치, 약 44mm 정도가 절단이 됩니다. 최대 베벨각은 47도까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무게는 41.6파운드인데 약 19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아서 직구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배터리 한 개로 약 18m 정도의 길이를 절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된 키트를 구매를 하면 이 18V 12A짜리 배터리가 같이 옵니다. 이 배터리를 끼웠을 때가 600피트를 절단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배터리를 끼우는 곳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끼워지고요. 여기 원키 버튼에 파란색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날을 조정하는 방법은 모든 테이블소가 똑같죠. 여기 있는 핸들을 돌리면 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패스는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기 있는 레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끼우고 이쪽에 보면 이 레일을 해제하는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레버는 디월트 제품, 디월트 유선 제품도 같은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DW745 그 제품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 레버를 해제한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려주면 가이드 펜스가 움직입니다. 최대 켤 수 있는 폭은 왼쪽으로 310mm 정도 되고요. 이 가이드 펜스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최대 630mm 정도 됩니다. 이 가이드 펜스가 이 선반에서 작업대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가이드 펜스에 붙어있는 이 보조 선반을 내려서 작업물을 여기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위치를 맞췄다면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레버를 아래로 내려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작동 방식은 전원 스위치 바깥에 있는 안전 커버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 레버를 위로 당겨주면 작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버는 이 킥백을 방지하는 리빙 나이프, 이 나이프를 제거하거나 교체할 때 이 레버를 풀러주시면 이 나이프가 빠집니다. 이 나이프의 두께는 1.6mm입니다. 톱날을 교체하는 렌치는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톱밥 배출구의 직경은 약 64mm 정도인데요, 2인치 반입니다. 그러면 톱날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톱날을 교체하는 렌치를 교체해서 빼고, 위험하니까 배터리는 제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 커버를 뺄 수 있습니다. 이 커버를 빼고 나면 여기에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날을 고정시켜주는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 톱날은 최초의 테이블솔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톱날입니다. 24날짜리죠. 이 피니쉬 날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금 영상에 보시는 스탠드는 미러키 무선 테이블소 전용 스탠드고요, 모델명은 48-08-0561 이고요 결합하는 방법은 테이블소를 올려놓고 여기 있는 저 레버 하나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레버 체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작동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